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많은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자체 간단하게 이 PCB용 그리고 2차 전지용 동박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죠. 우리가 이 회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전에 일단 어제 그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록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면은 핵심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5월에 빠르면 5월에 우리가 그동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 있었고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장기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들이 시장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5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많은 참가자들이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2차 전지 쪽 흐름이 좋습니다. 핵심 화두는 하나인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가자 이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2차 전지 업종 관련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하나의 모멘텀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대한 확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한 조금 이 시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결국에 올해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가면서 이 실적을 늘려가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캐파를 확장하겠다. 그게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올해 3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이런 캐파를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성장성이 담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제 시장을 조금 강타했던 일진그룹의 이 폴리이미드라고 하죠. 이 PI 첨단 소재라든가 그리고 넥스플렉스 이런 회사들을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 두 매물 중에 한 곳을 지금 인수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그룹에서 이 PI 소재 기업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적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우리가 컨센 그리고 시장 예상하는 대로 가는지 우리가 시장은 이 확실한 거를 가장 좋아하는데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대로 이거를 상회하는 이 회사는 역시 컨센에 상회할 것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이 3사공장 본격화되는 가동과 함께 실적 성장, 업사이드를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저점을 찍고 원래 우리 한 14만원, 15만원, 10만원 위에서 있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 저점 한 8만원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우승을 하는 추세입니다. 손절가는 기존의 저점 부분인 85,000원 잡아드리고 매수가는 10만원 밑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목표가 뭐 많은 증권사에서 15만원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일진 머티리얼즈 15만원 그 이상 20만원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목표가는 일단 15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